구탑방의 7티어 중전차 T9 맵은 개척지 자주포 한 대씩 있고 헤비가 좀 많네 적들은. 그래서 일단 나는 헤비 라인을 가기로 했어. 적이 헤비가 많기 때문에 아군 헤비는 M103 혼자고 헤비 라인을 가기로 했지. 적 로레인이 내려왔는데 안 그래도 헤비도 많은데 적 중형전차까지 내려와가지고 화력이 상당하지. 지금 4호 구축전차를 여기서 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내가 한번 멈추는 거야. T34 어찌나 궤도랑 함께 데미지를 주고 T34 해치 한번 돌고 지금 올려주고 스팟이 사라졌어. 4호 구축 쐈지 방금. 방금 4호 구축 쐈지. T34 4호 구축 쐈으니까 다 구축 쏘고 사라지고 쏘고 빠지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머리밖에 안 보이는 거지. 지금 약간 언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단단한 포탑, 미국 돌머리 포탑밖에 안 보이는 거지. 아, 4호를 못 죽였어. 죽일 수 있었는데. 이제 앞에 있는 애들 도와줄까? 아, T30이랑 지금 승리 개피가 돼가지고 도와주고 가야지. 아, 오늘 T30이 뒤로 안 빠지네. 아, 걔가 끊겨졌어. T30은 죽겠네. 죽었고 이 T30 시체를 이용해가지고 싸워봅시다. 노래 시체 이용해서 하체 가리고 강철 팬티라고 하지. 노래인 먼저 죽이고 엠백산 나갔는데 이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반대쪽으로 쏠 수도 있고 반대쪽에서 치! 시체를 이용하는 싸움을 잘해야 돼. 딴 데 보니까 뒤통수 쏴주고 아군 16이 들어가주네. 패치 한 번 더 노려보자. 한 번 더 쏘고 지금 이쪽 보고 있지. 이쪽 보고 있으니까 못 나와서 이렇게 승리를 잡아왔어. 이거 아래 싸움을 상당히 잘했지. 보면은 적 병력 거의 다 죽였는데 아군 병력은 거의 다 살았지. 센츄리언이 지금 풀피 센츄리언이 뒤치기를 왔긴 왔는데 너무 늦게 왔어. 좀 빨리 왔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왔어. 지금 자기 혼자밖에 없어.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떼오사랑 싸울 때 옆에서 싸주는 거야. 이거 뭐 적 9티어 4대를 그냥 쏴주고 네. 거의 9티어만 쏜 거야. 내가 보면은 4호 구축 플러스 M103 플러스 로레인 플러스 센츄리온까지 9티어 4대를 그냥 7티어 중전차가 목사발을 내버려가지고 상당한 이득을 본 거지. 구탑방에서 7티어가 3600대를 내버렸으니
이 게임이 질 수가 없지.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지. 남은 거는 이제 킹 티거랑 자주포 그리고 구축전차 한 대 있는데 킹 티거가 이쪽으로 나올까 해서 보고 있는데 안 나오더라고. 아군이 다 죽여. 나는 이제 끝났어. 일이 할 일이 끝났어요. 떼우사가 자주포 마무리 지을 거야 이제. 게임 끝났지. 결국 결론적으로 봤을 때 7티어 중전차가 팀 승리에 상당한 기여를 한 판이었어.